이거 우리 건데.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이 대표, 이것 때문에 연락 안 된 거야? 이 대표부터 찾아야 돼, 이거. 형! 내일이 저희 런칭 쇼입니다. 하셔야죠. 예정대로. 이영호 대표보다 차뷰티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자금이나 업계 영향력 등등.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영호 대표를 기술 유출 등의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시면 됩니다. 오늘 런칭한 HD 코스메틱의 화장품 제조 기술이 경쟁 업체에 빼앗길 뻔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차정혁 씨로 드러났습니다. 차정혁 대표가 기술을 유출하라고 저한테 압박을 해갔습니다. 저 아저씨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화장품은 오시은 대표랑 오랫동안 개발해온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전쯤에 차정혁 대표가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지분도 많이 준다고 하면서. 이 대표님은 저랑 8년 동안 제품 개발을 함께해왔던 사업 파트너입니다. 차 대표가 이 대표님을 포섭하려고 애쓴다는 얘기 들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차정혁 씨는 내일 HD 코스메틱과 똑같은 제품으로 런칭 쇼를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먼저 알게 된 HD 코스메틱 측은 서둘러 일정을 앞당겨 오늘 런칭쇼를 열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영호 대표의 양심 고백으로 긴박했던 순간들이 공개된 겁니다. 사실 전 이 사건 묻어두고 싶었어요. 차정혁은 제 오랜 제자였으니까요. 이에 업계 관계자들 역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 잘 봤네. 치열한 코스메틱 시장에서 서로의 제품과 커리어를 존중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이거 명확한 규명을 통해 잘잘못 민감한 짓이야. 책임 역시 분명히 져야 한다는 강도 높은 나 때문인 거지. 오시은네랑 먼저 하고 있었다잖아.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나이샷.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앉아. 니들은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니? 꽁꽁 비밀라더니. 아니 이게 뭐야? 나한테 언지라도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 아니 제가 왜. 아니 무슨 언지를 드립니까? 저희 제품 이 대표님하고 3년 동안 개발한 겁니다. 3년? 난 8년 됐어. 진짜 많이도 준비하셨네. 8년 전에 대표님한테 이 대표님 소개시켜준 게 접니다. 힘없는 중소기업 많다면서 면전에 대놓고 쳐냈으면서 이제 와서 뭘 하셨다고요?
너 기억 안 나니? 힘없고 열정만 있는 중소기업들이라 나 개발 계약 여러 타나 썼어. 돈 500천이면 묶어둘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는단 말이야. 아 미치겠다 진짜. 그 뒤로 이영우 대표가 따로 찾아왔었어. 돈 1,000만 원이 아쉬웠는지 계약해달라고. 그래서 해줬어. 저희는 대표님하고 계약돼 있다는 얘기 이 대표한테 못 들었다고요. 이 대표 진짜 웃긴 사람이네. 이중 계약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랑은 꾸준히 제품 개발하고 있었어. 니들하고 엮였다는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난감하던지. 근데 어떻게 제품이 같은데?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저희 측에서 개발 단계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라고 없을까? 좋은 아티스트들 매번 빼가고 하는 프로젝트마다 족족 태클 걸고 항상 그러셨잖아요. 차라리 그냥 솔직해지시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한테 다 뺏길까봐 겁난다고. 야, 일당 5만 원짜리 알바던 너 여기까지 끌어준 거 누구야? 나야 나, 오시은! 저 발굴하고 끌어주신 은혜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습니다. 왜? 청출어람이 뭔지 보여주려고? 그냥 차정혁 대표님 나랑 일합시다. 재밌으려고 백지훈이라 다 까진 마당에 일이나 같이 합시다. 술 먹고 와서 주정하시면 안 되죠. 후회하실 텐데. 예, 최 변호사님. 저희 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뭐야, 커피도 떨어지고 뭐 장례 치러? 다들 왜 이렇게 죽상들이야? 저희 괜찮은 겁니까? 뭐 괜찮지. 뭔 일 있어? 다들 퇴근이나 해. 이런 경우 선계약이 우선적인 권리일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쪽 계약서 직접 보셨다면서요. 저도 상대 변호사 통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 제품이 이미 노출된 상태라 이건 둘 중 하나가 피볼 수밖에 없는 판이에요. 우린 프레임을 이중 계약이 아닌 기술 유출로 몰고 가야 됩니다. 내일 런칭쇼는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차 대표. 이렇게 해봤자 웃음꼴만다. 식사들도 안 한 것 같은데 샌드위치라도 사다 드릴까요? 그래 그게 낫겠다. 같이 가자. 아 아니에요. 제가 얼른 사다 드리고 갈게요. 그래 그럼 부탁 좀 할게. 막내야 내일 보자. 네 안녕히 가세요. 이건 오 대표랑 민강호가 짜고 치는 판이야. 두 사람이 왜 손잡았겠어? 너 잡아들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민강호가 알았어. 뭘? 백지훈이랑 나. 아 니들이 무슨 뭐가 있다고. 결혼하고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나랑 그런 사이였다는 걸 못 견디는 거지 뭐. 아, 이거 다 까자 다 까. 어? 우리만 골로 갈 수 없잖아. 지금 그거 깐다고 달라질 판이 아니야. 우선 이영우 대표부터 찾자. 어? 모르겠네 진짜. 차정혁 대표가 먼저 이영우 대표랑 제품 개발한 거예요. 모르면서 함부로 욕들 하지 마세요. 차정혁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거예요. 차정혁 대표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와, 너네 대표 계속 검색어 1위네? 왜 남의 기술을 뺏어가냐?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야. 오신인가 그 사람이 먼저 계약했었다던데?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 HD 코스메틱 그 남자도 완전 나쁜 놈이고. 아, 왜 발끈하고 그래. 너 걱정돼서 그런 건데. 아, 미안. 너한테 화낼 게 아닌데. 식사 챙겨 드세요, 수연. 오 대표님. 이영우? 아니,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약속이랑 다르시네. 약속이랑 다른 건 오 대표님이시죠. 제 인터뷰 그거 뉴스에 나올 거란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HD 코스메틱 화장품 용기 그건 또 뭡니까? 우리 거랑 그렇게 디자인까지 똑같으면. 우리 거? 우리 건 HD 코스메틱이에요. 말 조심해. 차 대표한테 이렇게까진 피해 없을 거라면서요. 이 대표님 톨러런스가 넘치시네. 어? 시킨 거 다 해놓고 받을 거 다 받아먹고 이제 와서 차 대표 걱정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어중간한 사람이 더 나빠. 나 이대로 못 가겠습니다. 차 대표 만나야겠어요. 아, 저기 이 대표님 가족들 생각하셔야죠. 이 대표님 여기서 마음 얇게지시면 다 끝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융숭하게 대접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상태 나아지시면 이 대표님 계신 곳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밤 비행기로 다시 끊어드릴 테니까 빨리 가세요. 1분 1초라도 빨리. 이 대표님! 이 대표님! 형, 이 대표님 계속 찾아봐. 딸내 학교도 가고. 아, 그리고 믿을만한 기자 하나만 섭외해줘. 인터뷰하게. 이야, 영광입니다. 여기까지 다 와주시고. 앉아요. 잠깐, 매너는 지킵시다. 내가 후회할 거라고 했잖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첫째, 당신이 내 제안을 거절했으니까. 둘째, 내가 다 봤거든. 어이, 니네 살림 차렸냐? 오해하시는 일 없습니다. 오해야 내 맘이고. 딴 건 모르겠고 왜 날 찾아왔는지는 알 것 같네. 그 짜친 얘기 그만하고 일 얘기합시다. 이영호 대표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끝날 관계 아닙니다. 에헤, 아직 정신 못 차리셨구만.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요. 이제 당신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빌어봐.
살려달라고. 그럼 이형우가 기술 개발 빼돌린 걸로 내가 인정할게. 이형우가 혼자 뒤집었으면 다시 살 수 있잖아. 이게 내 대답입니다. 저 재밌는 새끼네. 아, 뭐야. 형. 아,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인터뷰 잡혔어? 지금 지상일보로 올 수 있어? 김 기자가 당장 만나재. 알았어. 바로 갈게. 민강호 부사장과 오시은 대표가 손잡았다는 것만 해도 냄새가 나긴 하네요. 이영우 대표와 증발했다 치고 샤인 코스메틱 다른 관계자들은 만나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샤인 코스메틱 공장장이 HD 코스메틱으로 갔더라고요. 만나보셨어요? 만나긴 했는데 입을 안 열죠. 경험상 이런 사건일수록 대가리보다는 밑에서 구멍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더 취재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원하시는 자료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십시오. 우선 여론부터 뒤집어야 돼. 김 기자, 이런 탐사 보도에서 한방 많이 했어. 기사 잘 써줄 거야. 믿어보자. 당신들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아, 됐어요. 잔말 말고 상반기 계약된 거 전부 취소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스케줄 꼬이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뭡니까? 지난번에 뵀던 어씨 한수연입니다. 정 실장님 배우분들 저희 대표님과 수석님께 메이크업 받으시잖아요. 다른 분께는 쉽게 만족 못하실 것 같은데. 메이크업만 잘하면 뭐합니까? 배우는 이미지가 생명인데. 저희 대표님 믿어주세요. 배우분들 이미지 깎이는 일 절대 안 하셨습니다. 수연 씨, 그만 올라가요.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 대표 어딨어요? 미팅 예약 돼 있으세요? 대표실이 어디야? 3층이요, 3층.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빨리 갑시다. 저기. 어? 아, 잠시만요. 아니. 사장님들 그죠? 아, 저랑 얘기하시면 된다니까요. 자뷰티 화장품 재료 대금 결제해주세요, 당장. 아, 아직 약속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살짝 이 지경이 됐는데 뭘 믿고 기다려? 이영우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우리 이영우 믿고 재료 납품한 거 아니에요. 차 대표 믿고 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결제해 드리세요, 이제. 아, 지금 어떻게 해 드리라고 그냥. 심력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해결될 겁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대표가 나쁜 놈이지 뭐.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가시죠.
이영우 대표 어딨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공장장님 아시잖아요. 증언 좀 해주세요. 예. 제품 개발 단계 내가 알았습니까? 난 그냥 물건 찍어내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몰라. 공장장님,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안 된 건 알겠는데 정말 몰라요. 증언 좀 해달라고, 제발! 도진아, 오늘은 내가 해준다. 좋습니다. 너 의리 있다. 별일 아니잖아요. 금방 해결될 텐데 준한들은. 기초 깔아. 네, 수석님. 확 깔아. 정혁이 형 이렇게 안 무너져. 차뷰티가 어떤 낸데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겠지. 당연하지. 강도진, 와줘서 고마워. 우리 대표님 믿어줘서 고마워. 고맙기만 해? 혹시 멋있거나 그러진 않고? 오늘은 좀 뭐 멋있었다. 저 김진숙 환자 아들 이영우 씨 최근에 언제 왔습니까? 아, 잠시만요. 한 달 전에 오셨었네요. 아, 예. 경우야, 아들 왜 이리야 왔어? 어? 죄송합니다. 또 이러시네. 낯선 남자만 보면 아들이라고. 아, 예. 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안 왔어? 자주 올게. 고생이 많지? 이 늙은 엄마 먹여 살리느라고. 그래도 자주 좀 와. 보고 싶어. 예. 저기요. 김진숙 환자 두 달째 입원비가 미납이에요. 아드님은 연락도 안 되시고. 보증금 있어서 다음 달까지는 괜찮은데 이후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취재 중단했대. 데스크에서 막았나 봐. 김 기자가 알아봤는데 이영우 대표 출국했댄다. 어머니도 안 보고 갔더라고. 얼마나 급했어. 야, 진짜로 너무한 거 아니냐? 막말로 네가 이 대표 얼마나 신경을 써줬냐? 어디가? 이영우 대표님! 이영우 대표님! 정신 좀 차려! 이 대표 그새 계약금 벌써 떴다고! 화장품 장사 진작할 걸 그랬어요. 재밌네. 그거야 파트너를 잘 만나서 그런 거죠. 참, 차정혁이 오 대표님 제보로 드리세요. 아니 뭐 나야 그럴 생각이었지만 부사장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실력은 탑이라면서요. 오시크릿 이제 한동 계열사 아니겠습니까? 얼굴 마담은 오 대표님이 하시고 차정혁이 에이스로 내세워서 샴봉값 더 불려봅시다. 그럼 차정혁이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지 뭐. 엎어치나 맺히나.
생각해보죠. 웬일이야? 우리 집까지? 이영호 대표 있는 것만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려주면? 대표님께 피해갈 일 없을 겁니다. 알려만 주십시오, 제발. 정혁아,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야. 일어나, 볼썽사나. 대표님은 며칠째 안 보이시네. 아, 근데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차 대표 정말 논을 했다야 그냥. 차정혁 대표가 요양원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 입원비가 밀렸는데 차 대표가 해결했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처리할까요? 아니야, 그냥 둬. 괜히 엮여서 꼬리 잡힐 필요 없잖아. 네, 대표님. 실적이 목표치보다 30% 이상 초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자꾸 실시 웃음이 난다, 야. 어? 이게 누구야? 제 발로 들어왔네. 다 돌려놔. 뭘 돌려놔? 차정혁. 돌려놓으라고. 내 앞에서 감히 그 새끼 이름이 나와? 그럼 뭐 해줄 건데? 다 해줄게. 다? 집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거고 이혼도 안 해줘도 돼. 평생 당신 뒷구멍만 보고 살게. 복귀도 안 할게. 미쳤구나, 네가. 원한다면 사랑도 해줄게. 절절하게. 그 새끼가 죽어 나가야 네가 못 가불지? 어?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더 가봐! 아! 멈춰! 멈춰! 하루 나가도 안 되잖아! 아 진짜 씨아
아침부터 기분 좋아하는데 씨. 네가 잡쳤다. 가라. 기자들한테 나 다 말할 거야. 감상적으로 행동하지 마. 웃음꼴 되지 말고. 부탁해. 돌려놔 제발. 야 백지윤, 이 민감을 갖고 너는 벌이야. 그냥 받아. 다들 모였지? 오늘부로 우리 차비티는 문을 닫는다.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영광이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봤어. 오시크릿에서 새로운 지점들을 오픈하면서 능력 있는 직원들을 찾고 있다. 난 너희들이 그쪽으로 이직을 했으면 좋겠어. 오시크릿이요? 차 대표, 너희들이 가기 싫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차비티의 시스템과 대우가 비슷한 곳 오시크릿뿐이다. 행사잖아요. 대표님 그분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지난주에 면접 봤던 친구들 다 탈락시켜. 네? 차뷰티 인력들 들어올 거야. 다 받아줘. 그리고 새로 오픈하는 신사동 지점 우리 본점 식구들 보내고 차뷰티 인력들 우리 본점에서 쓰자. 차뷰티 어제 차장혁이 찾아왔더라고. 몰골이 엉망이네.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넌 사업 수완이 없다고. 소송은 안 하기로 했다. 민강호가 하자는 걸 내가 억지로 말렸어.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머니 수술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벌써 15년 전이네. 저희 어머니한텐 그게 마지막 기회셨습니다. 이미 손 쓰기 어려운 상태셨어. 수술로 가능했다면 돈을 얼마든지 줬을 거야. 정혁아, 나 너한테 알려주고 싶었다. 더 강해져야 소중한 걸 놓치지 않는다는 걸. 근데 제가 왜 대표님 안 떠났는지 아십니까? 그거야. 최고 밑에서 배워야 최고가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최고가 돼서 대표님 이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대표님이 이기셨습니다.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 보니까 마음이 다 아프네. 제 식구들 받아주십시오. 가능하면 메이크업, 헤어팀 모두. 양세준 이사, 김동민 수석까지 전부 다. 난 네가 필요해. 널 내 곁에 두고 싶었어. 처음 본 순간부터. 들어와. 수석 잘해줄게. 대표님은 떳떳하십니까? 내가 언니가 하나 있거든? 어렸을 때 언니가 선물 받은 인형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게? 인형 팔 하나를 잘라버렸지. 언니는 반나절 총일을 울더니 결국은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 차지가 됐어. 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꼭 내 걸로 만들어. 그래서 이 자리까지 지켰고. 내 자리 지키는 게 나한테 떳떳한 거야. 직원들 추천서 가져와. 받아줄게. 감사합니다. 네 수석 자리는 언제든지 비어 있어. 잘 생각해봐. 싫어요. 전 차뷰티에 남겠습니다. 저도 남겠습니다. 저도요. 다른 데는 싫어요, 대표님. 저도 남고 싶어요. 저도 싫어요. 죄송합니다. 현준, 그동안 고생 많았어. 대표님. 추천서랑 퇴직금이야. 받아. 얼른 받아. 가서도 잘해. 얼른 메인 달아야지. 감사합니다. 손홍석, 너는 손에 힘을 좀 빼. 운동 절대로 하지 말고, 알았어? 네, 안 하겠습니다. 진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제발요.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맙다. 가서도 지금처럼만 해. 민지, 앞으로도 열심히 해. 고생했어. 네가 제일 고생 많았어. 가서 더 열심히 해. 고생했어. 마지막으로 한수연. 기억하지? 너 소질 있어. 열심히 해봐. 이렇게까지 잘 버텨줄 줄 몰랐어. 가서 쑥쑥 걸어. 마지막인데 얼굴 좀 보자. 내 말 들었지? 네. 고생했어.
고생 많았어. 자비치는 여기서 끝나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응원할 거야. 고생했어. 대표님. 난 안 가. 오 대표 그 불량한테 내가 어떻게 가? 저도 안 가요 대표님. 두 분이 좀 가줘요. 싫어. 저 페이 안 받을게요. VIP 손님만 회복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대표님. 이 바닥 이미지 한번 꺾이면 회복 힘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엔 도도. 아무튼 난 안 가. 아, 수석님하고 나 실장님이 안 가면 애들은 누가 가르쳐요. 아, 우리 손으로 뽑았잖아. 끝까지 책임져야죠. 속상해 정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긴 하다. 연봉은 그대로겠지? 그 여자 보통 아니라던데. 에이, 대표님이 알아서 다 말해뒀을 거야. 그래도 이 마당에 옷 시크릿이 어디예요? 대표님한테 메이크업 배우고 싶어요. 여기 문 닫는다고. 저한텐 대표님이 차뷰티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어디서든 메이크업 하실 거잖아요. 구멍가게라도 좋으니까 저 대표님 옆에 있을래요. 시스템 탄탄한 데 가서 제대로 배워. 그래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너 새로운 꿈이라며. 그 꿈 고기로. 전요 대표님 믿어요. 그런 분 아니신 거, 뭔가 많이 잘못됐다는 거. 고맙다. 형도 가. 오 대표한테 형 자리도 얘기해놨어. 싫어. 김수석님도 그렇고 애들도 형 없으면 뒷감당 안 돼. 가주라 좀. 안 가. 절대 안 간다고. 아, 형까지 왜 이러냐 진짜. 소송 가자. 깨질 때 깨지더라도 한번 덤벼보자. 나 진짜 억울해서 이대로 못 끝내겠어. 그건 이제 내일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같이 해. 아유, 고집 진짜. 얼른 들어가. 형수 한국 들어왔다며. 하율이도 많이 컸겠다. 내년에 학교 들어가지 않나? 아유, 진짜. 야, 네가 지금 내 딸내미 학교 들어가는 거 신경 쓸 때야? 어?
잠 좀 자라. 엉망이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괜찮아? 아니요. 두진이가 네 걱정 많이 한다. 가봐. 아, 네. 울었어? 아니. 내가 다른 샵 소개시켜줄까? 난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아,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야 울지마. 네가 울면 내 마음이 아프다고. 아, 나는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왜 나만 아무 말 없어도 할 수 있어 네 모든 이야기 그 안에서 괜찮다 말하면 안아줄게요 떨어지네. 병원 가자. 어? 그래 민강을 왜 찾아가? 뭐 좋은 꼴 보겠다고. 좀 먹자. 몇 숟갈이라도 떠야 약을 먹지.
효진아, 정혁 씨 어떡해. 나 때문에 어떡해. 수연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오시크릿 가. 너 스무 살 때 데뷔조 탈락했을 때 작은 기획사에서 오란 데 많았었잖아. 그때 너 왜 안 갔냐? 그래도 윈도우같이 큰 데서 버텨야 살아남는다. 그거 아니었어? 그거랑은 달라. 똑같아. 큰 데 가서 제대로 배워. 너네 대표님도 그거 바란 거잖아. 출근하는 거다. 알았지? 생각해보고. 읽어도 감독님 미팅 잡아놨어. 두진이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드라마 끝나고 팬미팅 준비도 해야 되고요. 팬미팅 때문에 180억 영화를 날려? 재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다음 작품을 정해요? 도장만 찍으면 돼. 대표님은 왜 내가 당연히 도장을 찍을 거라 생각해요? 널 제일 잘 케어할 수 있는 게 나니까? 너 내가 막아준 기사만 몇 개인 줄 알아? 재계약해달라고 매달려야 할 사람은 너야, 임마. 생각 좀 해볼게요. 가자, 누나. 채원아, 우리 슈퍼스타 잘 케어해드려라.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 강도진이 세상 무서운 걸 모르네. 재계약은 제가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당히 까불라 그래. 은퇴하고 싶지 않으면. 누나, 내가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누나 좀 믿어도 되냐? 그럼 네가 나하고 누굴 믿어? 나 윈도우랑 재계약 안 할 거야. 진짜 안 한다고? 딴데 얘기된 데는 있고? 박 대표가 다 맡고 있는 것 같아. 누나가 회사 좀 알아봐줘. 조건은 수연이 데뷔시켜주는 거. 수연이? 엉엉 울더라. 자기는 왜 다 하는 것마다 안 되냐고. 속상하게. 거기 나도 지분 있잖아. 내가 생파만 안 했어도. 아, 내가 두 번 다시 생파라면 인간이 아니다. 그거 네 탓 아니었잖아. 사고였어. 어쨌든 수연이 데뷔시켜야겠어. 수연이한텐 말했어? 아니, 대고 얘기하려고. 조건 하나 더 있어. 응? 나도 데리고 가. 누나, 쉽진 않을 거야. 박 대표가 무슨 카드 쥐고 있는지부터 알아볼게. 별거 없어. 열애설? 까짓 거 하면 나면 돼. 지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좋아, 탈 윈도우 해보자.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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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뒤로! 우리 오시크릿 가는 거 맞지? 수연이 있는 본점으로 예약해뒀습니다. 있겠지? 네, 좋아요. 다들 잘 어울리네요. 오시크릿은 프리미엄 샵입니다. 고객들 한 분 한 분이 다 VIP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더 크게? 네. 네네. 자, 고객들 만족이 우리들 만족이에요. 오늘 하루도 아주 상큼하게 시작해봐요. 자, 해산. 아, 똥 퍼먹는 거냐. 김수성님! 아. 전에 계셨던 곳은 어떨지 몰라도 여기에선 고객들이 원하는 게 정답이에요. 쓸데없이 자신의 예술혼 불태우지 마라. 응? 가자. 아, 불태우고 싶어. 그냥 호르몬이 쫙. 아, 현준아. 네. 마사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리 샵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김수성님이 여기로 오셨잖아요. 땡큐. 뭐야, 왜 웃어? 내가 먹던 건데. 마셔. 일반 우유에 시럽 두 개 추가. 이따가. 한 입만 넣어주려고 전체 다 쏜 거야. 화장품에 쏟으면 어쩌려고. 이따 마신다고. 수연아, 나 요즘 개인기 연습하고 있거든. 봐봐. 어이, 젊은 친구. 신사랍게 행동해. 백급? 또 백급. 언제 닦아낸다? 안 웃겨? 별로. 한 번만 웃어주면 안 돼? 그럼 안심이 좀 될 것 같은데. 수연아,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듣고 또 듣고. 자,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돌아, 돌아. 잘났네. 웃었다. 정혁이 형 소식은 알아? 아니, 넌? 나도. 우리 대표님 잘 계시겠지? 보고 싶다. 차뷰티가 좋았는데. 뚝. 이제 안 울거든요. 자, 왼쪽으로 들어. 아싸. 엄마, 생각나요? 비 와서 나 우산 갖다 주러 온 날, 나 그땐 몰랐다. 엄마가 곱게 화장하려고 얼마나 두려워. 창피했어. 근데 그게 지금도 꿈속에 나온다는 거야. 나 빨리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건강하게 치료도 해주고 허강시켜주고 싶었는데 이런 못난 모습으로 왔어. 미안해요.
주무시나? 대표님! 대표님, 문 좀 열어보세요! 대표님! 수현 씨? 아, 수현 씨. 정혁 씨 지금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문을 안 여세요. 무슨 일 난 거 아니겠죠? 나와봐요. 정혁 씨 문 좀 열어봐. 정혁 씨 문 좀 열어봐. 정혁 씨, 저 이쪽이에요. 아, 이모입니까? 네. 대표님!